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동료연 여러분과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용인 특례시의회 32명 의원들은 열정어린 의정활동으로 110만 시민들께 행복한 기운을 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첫 회기를 시작하며 9대 용인시 의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의 설렘과 가뭄이 다짐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시작의 의미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다짐의 출발점인 동시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기나긴 여정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자는 길을 찾고 실패하는 자는 변명을 구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대 용인 특례시의회는 처음의 다짐과 신념을 다시 굳건히 하고 대립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공한 의회로 시민분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설계 등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에 행정력과 의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예산과 각종 지원 등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연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안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시고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용인 특례시회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의정으로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전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인사 관정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로 승진해서 행정과장 직을 맡은 이영민입니다. 행정과장이라는 자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부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첫 회기의 첫날인 만큼 오늘 시작으로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앙성한 의정 활동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로 도지전체과장으로 승진한 도지전체과장 서원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원균 위장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시 의원님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관한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개신 참회의 마음으로 용인 르네상스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합니다. 1월 2일자로 푸른공원사업소장을 역임 받은 이모씨입니다. 작년 1년간 용인시를 대표해가지고 전국의 서기관들과 같이 1년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서 다시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자리에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로 하수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인구 대리인문과 한상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 설계에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이 보탬이 되도록 늘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지혜를 모아 행정의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번 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 중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25조 위반 혐의자가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권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